오늘 이준석 관심 있게 들어보신 분들 내용을 보거나 텍스트로 보거나 아니면은 기사를 보거나 다음에 소리를 듣거나 영상을 보신 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정치학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정치가는 미래를 바라보고 권력만 탐하는 정치꾼은 선거만 바라본다 라는 말을 합니다. 정치의 본령이라는 것은 미래를, 우리 인류 공동체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이고, 정치꾼, 정략에 빠져 사는 정치꾼들은 선거만 바라본다, 당락만 바라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매우 점잖은 이야기지만 그 안에 진실이 담겨져 있어요. 미래와 선거. 오늘 한동훈의, 오늘 이준석의 탈당 및 창당 선언문과 연설과 어제 한동훈의 비대위원장 취임문, 취임사, 분량상으로는 약 두 배 정도 차이가 나게 한 이준석이가 많았는데요. 내용적으로 봤을 때 한동훈이가 완전히 케오패를 당했습니다. 어제 한동훈의 선언에서 비대위원장에 선임된, 취임한 한동훈이 국민 앞에서 야당과 국민과의 전쟁, 윤석열 정권과의 대통령과의 수직적 관계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하는, 도대체 비대위원장을 왜 세웠는지를 모르는 그런 족보 없는 연설이 나왔다면, 오늘 이준석이라는 1985년생 38살의 40도 되지 않은 38살의 보수 정치인, 그러나 이미 이력상으로는 국민의힘의 당대표까지 지내고 당대표로서 선거를 지휘해서 대통령까지 당선시키고 지방선거까지 압승을 시킨 그런 차세대 주자인 이준석의 오늘 탈당 선언문, 저는 내용을 읽으면서 이 친구는 정치를 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자기 계획이 뚜렷한 친구다, 깊은 자기 성찰이 있는 친구다,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준석의 기자회견문, 탈당 선언의 기자회견문의 제목 혹시 아시는 분? 이준석의 탈당 선언문의 기자회견문에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이 있는데요. 어제 한동훈이는 뭐 이재명과 그 운동권 적폐 청산하자 투쟁하겠다 이런 것이었는데, 오늘 이준석의 탈당 및 창당 선언문의 제목이 뭐냐? 미래로 가자입니다. 미래로 가자. 저기 이준석은 정치학의 격언대로 진정한 정치인은 미래를 향해 가고 정치꾼들은 선거만 생각한다고 하는 것의 격언에 따라서 미래로 가자. 미래로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미래에 대한 자신의 계획, 심지어는 오늘 연설문에서 표가 되는 이야기보다는 대한민국의 지금 누란의 위기에 빠져있는 전 사회 전 분야가 방황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준석의 신당은 지금 당장 표가 되는 이야기보다도 미래를 설계하는 정책 이야기로 아고라 광장으로 나와서 토론하는 것을 만들어내겠다라고까지 하는 참으로 파격적인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나는 이준석이 상당히 기본적으로 자신의 방향을 잘 설정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준석이는 시간은 내 시간이다. 앞으로 얼마 동안. 나는 이제 30년 한다. 너네들은 지금 현재 여야 정당의 지휘부를 구성하고 있는
친구들은 10년이 한도이겠으나 이준석 이제 마흔이 내년이면 마흔이 되는 이준석이 오늘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저는 그 이야기가 다른 모든 그것을 뛰어넘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30년 한다. 30년 한다. 와,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와, 이준석이가 칼을 물었구나. 진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바른 정치인의 길로 가서 30년 한번 승부를 보겠다. 그 이야기로 선언을 듣고 나니까 지금 벌써 10년을 했잖아요. 오늘이 이준석이 10년 전에 비대위원으로 28에 정치에 입문한 해인데, 그러면 40년 정치를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당신은 10년밖에 못 살잖아. 그런데 난 30년 사는 사람이야. 까불지 마.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까불지 마. 아, 저는 그 이야기 듣고서 빵 터졌습니다. 네, 빵 터졌어요. 이준석이가 적들이 무서워하는 게 뭔지를 아는 친구라는 거죠. 적들이 무슨, 무서워하는 게 뭔지를 아는 친구라는 거죠. 이준석의 창당선언 연설문, 오늘 연설문은 한동훈의 어제 취임사하고 대조해서 보시면은, 한동훈은 뭘 하자고 하는 겁니까? 선거를 앞두고, 선거를 앞두고 야당을 때리패고 국민을 때리패겠다. 그 이야기만 나와 있잖아요. 이준석의 이야기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미래로 가기 위해서 국민연금은 어떻게 해야 되고, 다음에 이공계 인력들, 교육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가 가득 차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이야기가, 너는 10년 뒤에는 죽잖아. 나는 앞으로 30년 살 거야. 이게 제일 무서운 이야기예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에서 콜로세움과 검투가 벌어지는 원형 경기장인 콜로세움, 과 이 아구라죠. 뭐지? 뭐야? 아구라. 토론을 하는 아크로폴리스입니다. 아크로. 아구라. 광장.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는 로마에 있는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글라디에이터에서 봤던 것처럼 검투사들이 검투를 하잖아요. 여야 정당들이 검투사처럼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나는 아고라로 시민들을 초대하겠다. 아고라는 뭐냐? 언덕 광장입니다. 즉 직접 민주주의, 옛날 로마식의 민주주의 그래서 토론하는 광장으로 와서 우리 공동체의 미래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는 곳으로 가야 된다. 우리 정치가 원형 경기장인 콜로세움에서 아고라로 옮겨가도록 하는데 내가 진력을 하겠다. 저는 이런 이야기는 칭찬해줘야 된다고 봐요. 칭찬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아고라 기억나네요. 저 이준석이 지지하려고요. 제가 하는 신당에서는 가칭 개혁신당, 이 위기를 정확하게 직시하고 당당하게 표 떨어지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해열제와 진통제를 남발하여 이제는 주사바늘을 꽂을 혈관도 남아있지 않은 대한민국의 중차대한 문제를 솔직하게 다루겠습니다. 누군가가 또다시 콜로세움에서 상대를 빌런으로 만드는 정치를 하고자 한다면, 즉 어제 한동훈이 취임사에서 밝힌 이야기가 바로 콜로세움에서 이재명을 빌런으로
만드는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을 한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저 이준석은 100번 고쳐 죽는 한이 있어도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아고로라로 들어와 다시 미래를 이야기하도록 강제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거는 이념 문제를 떠나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의 현재의 정치 질서 상태, 검투사들끼리 나와가지고 시민들, 1번을 지지하는 시민들과 2번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서로 열광하고 있는 가운데서 대표하는 검투사들인 이재명과 한동훈이 나와서 또 이재명 패거리와 한동훈 패거리가 나와서 서로 칼로 모가지를 치는 그걸 보고서 열광하는 이런 식의 정치를 끝내고 아고라에 모여서 평화적인 토론의 광장에 모여서 집단지성의 광장에 모여서 1번 팀, 2번 팀이 토론하고 또 3번 팀이 토론하는 문화로 나는 앞으로 30년간 진력을 하겠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대통령 그릇이냐 아니냐 이런 걸로 판단합니까? 대니킴님? 전상우는 대통령 그릇으로 보여요? 30년 하겠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이준석이가 앞으로 2027년 대선 출마하겠다는 이야기한 것도 아니잖아요. 네? 전부 다 쌍심지만 켜고 말이야. 뭐 질투해? 서울화학고 하버드 나와서 10년 동안 어린 나이에 보수 정당에서 게다가 지난 대통령 선거 지위에서 세대연합 세대포위론 펼쳐가지고 대통령감도 안 되는 개고기 윤석열이를 양고기로 속여 팔았다는 거기에 속임을 당했다는 그것 때문에 복수심에 불타올라가지고 지금의 이준석이는 나쁜 놈이 새끼예요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협량합니까? 나이도 많은 사람들이 나이 처먹은 사람들이 나이값 좀 합시다. 그런 이준석이한테 전화놓고 와가지고 이준석이는 철학이 없는 새끼네 어떠니 지금 그런 이야기하는 게 뭘 도움이 돼요? 지금 여러분들은 속으로 기분 좋잖아. 민주당이나 야권의 승리를 원하는데 이준석이가 나와가지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갈라치기가 이루어져서 안 그래도 지금 지지율이 떡락한 상태인 국민의힘에 그것마저도 지금 허물어가지고 지금 총선에서 야권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진영 200석 넘는데 이준석이가 크게 기여하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 다 기분이 좋아하잖아. 다 속으로는 다 기분 좋아하면서 말이지. 오늘 이 연설문을 읽고 난 다음에 기자가 묻는데 어느 남자 나이 지긋한 남자 기자가 이준석 씨는 메타포 은유가 뛰어난 사람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오늘의 이 상황을 한번 기억이 날 만하게 은유로 풀어달라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약속된 질문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나이든 기자가 경력이 있는 기자가 은유로 이 상황을 한번 사람들에게 딱 꽂힐 만한 상황으로 풀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준석이가 했던 말이 뭐냐. 저는 결혼을 안 해서 이혼의 아픔을 모르지만 이미 저는 이혼을 한 것 같은 아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즉 오늘의 자신이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이 사건이 결혼한 부부가 10년 동안 살았던 부부가 이혼하는 느낌이라고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출이 아니고 이혼이라고 했어요. 가출이 아니라고 이혼이라고 했어요. 국민의힘의 극우 진영에서는 이준석이를 가출이라고 공격을 하고 있고 못돼먹은 어린 놈의 새끼가 엉덩이에 뿔난 놈이 이 불량 소년이 가출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준석이는 당당하게 정치의 주체로서 윤석열 패거리와 이준석이가 홀로 마치 광야에 나섰는데 이혼한다고 표현했어요.
이혼한다고. 여러분들 그런 실력 없잖아. 그렇게 표현하게. 그걸 더 보고 또 입만 살았다고 이야기하면 어떡해요. 입으로 하는 정치인데 다 말로 하는 게 정치인데. 민주당의 위대한 정치인들 가운데서 이 정도 이 워딩을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손가락에 있냐고요. 그리고 오늘 중요한 선언을 했습니다. 적어도 이번 총선 때까지는, 적어도 그리고 이후에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이번 총선 때까지는 총선 때까지는 국민의힘하고 다시 합치는 일은 없다. 그거는 내가 명확하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상당수 우리나라의 절반 이상의 정치평론가들이 이준석이가 한동훈이 전화를 기다리면서 한동훈이가 손짓하면 야야 쫑쫑 야 준석아 야 바둑아 쫑쫑 하면 이준석이가 꼬리 흔들면서 가서 덥석 안길 거라고 했던 애들이 정치평론가들이 쫙 깔려 있었어요. 예? 깔려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진짜 탈당 선언을 했잖아. 어제 예를 들어서 다른 놈들이 있잖아요. 전부 다 이준석이가 다시 국민의힘에 오늘 탈당 선언하지 않고 한다고 전부 다 기어 들어갈 거라고 했던 애들이 절반이 넘는다니까. 근데 이준석이가 가출이 아니고, 가출은 뭐예요? 일탈이잖아요. 일탈이 아니고 이혼이라고 한 겁니다. 이 즉 서로 부부 사이에 이혼하듯이 이혼했다는 이야기예요. 즉 혼자가 탈당하지만 나는 이 당의 적통, 보수의 적통 세력이어서 보수의 이단 세력인 너네들하고 이혼한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나는 이런 정도의 그 전략적인 표현이 있을까? 저는 듣고서 감탄했습니다. 나이 마흔도 안 된 애가 이 정도로 표현한다는 건 대단한 일이다. 솔직히 말해서 감탄했어요.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의 사람들 중에서 이런 정도의 스탠스를 갖고 여유와 다음에 포지션을 갖고 정치하는 사람은 현존하는 민주당의 사람들 중에서 열 손가락도 안 됩니다. 그 나이 또래의 민주당의 애들이나 초선 국회의원들하고 대조해서 한번 보세요. 이런 정도의 이야기 할 수 있는 애가 아니에요. 제가 왜 이야기를 왜 하느냐. 오늘 저의 관심사는 이거였거든요. 국민의힘이 완전히 지금 몰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총선 전에 완전히 몰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총선 전에 완전 몰락하는 시나리오의 핵심은 뭐냐. 내일 김건희 특검이 가결이 돼요. 윤석열이가 거부권 행사해. 국회에 돌아왔는데 국민의힘의 120명 국회의원 중에서 20명 이상이 비밀 투표에 합세해서 200표 이상으로 제의 표결해서 이겨버려.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붕괴가 됩니다. 국민의힘은 붕괴가 돼요. 그렇게 국민의힘이 붕괴가 되면은 이준석이가 그걸 싹 들어먹어가지고 비상시국을 선언하고 싹 들어먹을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준석이가 국민의힘하고는 절대 합당 안 하겠다. 절대 합당 안 하겠다. 나는 내 길을 가겠다. 내가 생각하는 이준석이 생각하는 보수 정치의 길을 가겠다. 이준석이는 보수 정치인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재명이 민주 진보의 정치의 길을 가는 것처럼 가는 거예요. 이준석이가 양두구육 했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노하신 거 다 이해가 됩니다. 다 이해가 돼요. 어린 시절에 박근혜를 쉴드 칠 때는 어린 놈이라 가지고 잘 몰라서 그렇지만 나이 46에
윤석열이를 영입해서 대통령 선거에서 세대연합 포이론으로 해가지고 민주당의 이재명을 까고 대통령 당선시킨 것에 대해서 분노가 많죠. 분노가 많죠. 그리고 분노를 뿜으세요. 전화놓고 실력도 없는 주제에 전화놓고 질투하는 것도 말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졌으면 졌다고 이야기하고 야 우리가 뭐가 부족했나 생각해야 될 타이밍에 양두구역 파라는 것도 재주지 나쁜 재주지만 이준석이 말 안 믿는다고요? 믿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아니 이준석의 말을 믿어야 돼. 민주당을 위하는 분들은 이준석이가 국민의힘하고는 이번 총선 기간에 합당하지 다시 내가 분당해서 당을 만들더라도 어떤 경우가 오더라도 국민의힘하고 합당 안 하겠다고 지금 이야기했거든. 국민의힘과 이준석 당이 서로 나뉘어져 있으면 민주당이 무조건 유리한 겁니다. 여러분. 무조건 유리해요. 이준석이가 그걸 선언했으니까 이준석이 어이구 잘한다 두드려줘야지. 두드려줘야지. 여러분들 속으로는 이준석이 나쁜 놈의 새끼 철학도 없는 놈이고 저 사기꾼 같은 놈이라고 하더라도 이준석이가 오늘 약속한 대로 탈당을 했고 오늘 첫 번째로 탈당하면서 선관위에다가 창당 준비위원회 신고도 다 했어요. 두 번째로 4월 10일 총선 때까지는 죽었다 깨나도 국민의힘하고는 합당 다시 안 한다. 다시 이혼했다가 재결합 안 한다고 이야기했으면 아이고 잘했다 그렇게 좀 해주라고 좀. 해주라고. 민주당 쪽이나 중도층에서 글로 갈까봐 걱정이 많으시죠. 바로 그게 문제예요. 그러면 이준석이가 내뱉는 구라보다 더 훌륭한 구라로 구라든 진심이든지 땡겨와야 되는 실력 경쟁을 하는 거야지. 실력 경쟁을 해야지. 실력 경쟁이잖아요. 이제부터는 진짜 실력 경쟁입니다. 실력 경쟁을 해야 되는데 실력 경쟁에서 이길 생각은 안 하고 이준석이는 무조건 싫어.